2020년도 평강의 날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60장. 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평강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원근각처에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의 권속들을 이 평강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곁을 잠시 떠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생명 맞춰 충성하면 두 배의 부흥을 이룬다. 지금 모두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말씀 성도들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유월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명 바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말씀의 뜻 안에서 내 잘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의지를 죽임으로 생명 바칠 때에 아버지 그 유언의 말씀대로 놀라운 두 배의 부흥을 이루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지를 뵙는 기쁨을 가지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침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에 권속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수연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가의 권속 모두 교육자님들 또 직원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서 뜻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끌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의 교회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에서 말씀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면서 새 힘을 얻고 넘어지더라도 무릎이 까여도 다시 차게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의 작은 물이 큰 물을 이루며 죽은 모든 것들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소성함을 얻은 것과 같이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히 죽어가는 심령을 죽어가는 교회를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힘을 더하셨던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또한 모든 친지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과 형통과 승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던 말씀의 목격자들이 오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산증인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양식은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훼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훼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방울 자매 특송 읽겠습니다.
제목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 89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말씀 권 목사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989년 새해와 더불어 앞으로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날과 달이 저희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승리의 삶을 영위하려 영위할 수 없는 이러한 잡음이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믿고 행하면서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냈다고 빌립보 2장 13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1988년도 지난 한 해는 간판까지 어떻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89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 기도를 올렸습니까? 세월이 유수가 같다고 하던 옛말이 가장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라 만들었던 하늘을 물결같이 흘러보내고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고 희망찬 하늘을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누구에게나 다져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세란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정물이라고 했습니다. 1989년 정월 초하루 1일 새날 새해를 여러분들 부여해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 하는 제목하에서 다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때 자비와 개혁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분율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가 합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첫째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을 허락해 주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말씀 볼 때에 왜 바람을 심어가지고 광풍을 미친 바람을 거두려고 너희들은 애쓰느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을 괴롭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불황당 모양으로 남의 주문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도둑놈의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뚝박을 속이고 쟤는 저를 철출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외친 건 뭐합니까? 넌 누구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포대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의와 분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아무개야 부르지만은 대답을 안 하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할 것 없이 왕으로부터 백성일까지 정세부터 반석까지 다 써뒀다고 악수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성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1989년 이 새해를 과거에 잘못해서 떠나지 말고 무조건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나라와는 나를 보시면서 마음의 묵은 땅을 가장 치시고 엎어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씨를 심을 때 영생 복락의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과 가족의 기틀 때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바로 대성교회 여러분들 의의 공의를 심었기 때문에 의의 공의의 나무에서 생명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 이 아침 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때란 가장 적합한 때를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이나 예레미야 5장 24절이나 학계 1장 4절 말씀 볼 때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후일에 하지 차차 뭐 그게 급해? 뭐 이북에서 임금은 쳐내려나? 왜 급해? 천천히 믿자 기아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회개에 적합한 기회를 맞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빛같이 불하실 때 바로 느껴지면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비 분노리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회개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니 나르나 부르나 사업 직장 또 외국이든 집에든지 여하튼 의를 복된 장마빛처럼 빛처럼 쏴쏙 내려준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오. 지금 설교한다면 호세아 선자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분열을 굽으라. 지금 이 고 이혼을 찾을 때니 너희의 먹을 땅을 지켜라. 이렇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기에 너희의 먹을 땅을 지경하라는 지경문 개간 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자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먹을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이 아침 시간에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자가 하신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분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지경하라 하신 말씀의 뜻은 인생의 마음을 하나에 농풀어 보고 이 마음밭에 묵은 땅을 찾아 또한 다 해치고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율에 또한 공의의 정의의 씨를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째는 그 묵은 마음에는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교만! 교만이란 항상 남을 잘될 때 시기합니다. 걔가 잘됐다 그러면 잘돼 봤자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오늘 갈아서 엎으라는 거야. 또 자가 그렇게 돼서 끝내 지나갈 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단이야. 시기하고 헐뜯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마음, 교만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남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안 보게 되고 자기만이 옳은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싸움이 많죠? 분쟁이 많아? 말이 많아? 시기 질투 많은 교회인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우리는 괭벌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사랑이 없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기를 바랍니다. 간 다음에 자기 혼자 못 사먹으라.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갈래? 야, 떼. 떼. 나 교통문제 없어. 아이고, 야, 걱정하지 마. 나 있잖아. 사랑이 있으면야 상대방이 교통문제 없다 할 때, 야, 괜찮아. 내가 살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래, 아빠, 어, 가봐. 시기 있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챙기를 주었으니 마음에 용접해서 야 누군 땅 바울의 잘난 것을 따질 필요 없이 가라 엎어치고 은혜로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 땅을 가라 엎어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테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 여러분들 마음 묵은 죄악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느냐고 말이야. 천하의 복 가운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사단이가 놓여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첫 줄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족에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복이 더 이상 큰 복이 없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부족하고 원망도 많고 시비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줄 때 내 마음을 다시 뒤집어 엎어 갈아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의 마음으로 심어주고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늙었다고 해서 교회는 젊은 것들 하는 거지 늙은이가 뭐하노? 어?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내 일이고 내 보람이고 내 생애 전체야. 늙은이 안 되는 아무 얘기하지 마라. 내가 돈 뭐냐? 아들 딸한테 사위 믿으려는데 몇 분 타가지고 교회 받치고 교통비 내고 내가 희망 사는데 나 같은 거 대성께 뭘 필요 있느냐 하시면서 빨리 죽어야지. 네? 만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제가 옆에 있다가 그럼 할머니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할머니 아멘 하겠습니까? 섭섭하지? 섭섭해. 그러면서 노인네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럴수록 과거가 허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만큼 말씀을 깨달았으면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일 좀 할 걸 그럽니다.
여러분들 노인들이라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인 들어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노인 나이 많고 기력을 과연 쓸 수 없을 정도로 된다 해도 대비를 제대로 못 본다 해도 하나님이 그 노인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7편 18절에 시편 기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오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머리 백발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장수에서 얻어지는 명예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우리 대성교회 노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 딸 다 대우나고 명예 사회 대우나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지금 어떤 시험과 연단을 받는 때 여러분들은 호세아 10장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하시며 일어나시다니 이는 너희를 분명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나 계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묵은 땅을 말씀에 또한 쟁기로 하나 뒤집어 없는 놀라운 처신과 결단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어떤 분은 허약, 실직, 고민, 가족의 불화, 자식에 대한 기대하는 가운데 좌절해서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를 찾기만 하면은 내가 형통의 해결을 주었다 하는 그 음성을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죄가 가득 차여도 내 자신은 마지막 때에 나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공의의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라에서 큰 영예를 버치는 기적의 멸류관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악인은 악인의 쌍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쌍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 말씀 볼 때 내가 주의의 병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배가 바같이 피겠고 네번은 배가 못같이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난해를 청산했습니까? 한해 갔어? 예, 올밤만 잡은 내 새해야?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불초한 좋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아낍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대성전에서 캐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인도하다고 하는 에스는 어느 목사보다 그렇지만 목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때 묻은 지치는 날의 인생들을 흠담하지 말고 흐를 벗듯이 흔 내 같은 옷을 벗어 파가시듯이 벗어 던져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말씀과 같이 새 옷을 갈아 입으면서 하나님이 이 1989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명의 해인 줄 알고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 앞에 순종해 가면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안고 말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통합하면서 역사할 때 개인 생활이나 공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있어서도 미치는 놈이 없이 이익을 남는 그런 부여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아름다운 새 언약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물 마음을 가랐을 때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고 새 하늘을 모시고 새 땅을 마음을 모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낙심이 없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분별의 씨가 심오지 나라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너무나 저들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남을 포함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까지 잘못된 모든 것을 마음부터 우러났으니 마음의 밭을 또한 개관할 수 있는 지경할 수 있는 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산다는 것은 근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걱정이 없는 세계입니다. 은혜 충만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한 세계가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작년에 안 된 모든 믿었던 미비한 것을 금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성취 축복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을 믿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 예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대표 사모님께 감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운동센터에서 우리 이승현 담임 목사님 감사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교회 대표 청판정 목사님 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회 회장님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케이크 커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나오시고요. 우리 가족,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요. 케이크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회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천판정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이마경 원사님 나오세요. 유종 목사님 나오셨네. 시온산 새누리 4절 하시고 부산은행교회 천판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의 장사를 전해 어린아 아버지 이름이 말해 여러분이 작은 위하여 의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평강의 날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모님 머리 위에와 그 자손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 머리 위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 재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